자, 이번 섹션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 파일들과 다양한 그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는 다양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루프팩 인터페이스나 이더넷 인터페이스, PPP 인터페이스, DL 인터페이스, 패러럴 라인 인터페이스, 슬랩 인터페이스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PPP 같은 경우는 WAN 구간이랑 연결할 때 또는 전화 라인이랑 연결해서 전화 모뎀이나 연결돼서 그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인터페이스는 물론 자동으로 인식도 되지만 수동으로 설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그 인터페이스를 설정한다라는 건 인터페이스 모듈을 커널에 이제 적재를 직접 관리자가 한다라는 건데 이 적재하는 방법은 수동 적재 방법과 자동 적재 방법이 있습니다. 수동은 그 일반적으로 INS 모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제 관리자가 직접 이제 인터페이스 모듈을 커널에 적재하고 그게 그 적재된 정보를 확인하려면 ls 모드라는 명령어로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자동으로 그 모듈을 커널에 적재하는 방법은 저희가 etc 모드 프로브 컴프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에다가 그 인터페이스 모듈 정보를 세팅해 놓고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다음 부팅 시에 자동으로 인터페이스 모듈을 커널에 적재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특정 파일에다가 세팅 값을 줘서 그 인터페이스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자동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설정 파일들은 그 배포법마다 조금 파일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다뤘는데 보통 저희가 네트워크 환경 설정 정보라 하면은 IP나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뭐 DNS 정보들을 보통 저희가 네트워크 환경 설정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etc sysconfig 네트워크나 그 etc sysconfig 네트워크 스크립트 IFCFG라고 하는 이 파일 밑에는 DNS 주소는 기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디바이스 명이나 혹은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뭐 네트워크 타입,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더넷 타입인지 아니면은 뭐 토큰링 타입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고정 IP를 사용하는지, 유동 IP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두 개의 파일에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네트워크 환경 설정 정보는 그 배포본마다 위치가 좀 다르니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sysconfig 네트워크나 IFCFG 이더넷 그 파일에는 실제 DNS 주소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DNS 서버 주소는 resolveconf라는 곳에 도메인명과 그 네임 서버가 이제 각각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resolveconf 안에 그 DNS 서버 주소를 입력하지 않으면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인터넷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서 꼭 반드시 세팅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etc host라는 파일입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그 resolveconf라는 것은 이제 실제 그 IP 서비스 그러니까 그 도메인명에 대한 IP를 알려주는 서버의 주소를 기록하는 거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DNS 서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는 그 etc host 파일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IP 주소와 도메인 주소를 1대1로 등록을 해서 마치 내 컴퓨터에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DNS처럼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etc 호스트 컴프라고 하는 것은 그 DNS 서비스를 제공할 때그이 파일을 먼저 검사한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DNS 환경 설정을 컨트롤하는 파일을 보통 저희가 호스트 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뭐 수동이든 자동이든 인식시킨 후에는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간혹 이거를 TCP/IP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IP 주소나 게이트웨이, DNS를 설정하는 작업을 저희가 TCP/IP 설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IP 주소를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P 주소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 파일에다가 직접 주소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주소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주소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설정 파일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배포본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etc sysconfig network 또는 etc sysconfig network 스크립트 안에 그 ifconfig ethernet이라고 하는 그 파일 안에 주소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터미널 창에서 ifconfig라는 명령어를 이용하셔서 직접 그 IP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 유틸리티를 이용한 주소 지정은 보통 이제 배포본마다 그 유틸리티를 호출하는 명령어가 조금 다릅니다. 혹 netconfig나 sysconfig network, readconfig network 등 다양한 유틸리티 명령어들이 있어서 자신이 어떤 그 배포반을 쓰는지를 확인하시면 그거에 맞는 유틸리티 호출 명령어를 쓰셔서 그 IP 주소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우팅 테이블 설정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라우팅이란 그 송신 패킷이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경로 설정 작업을 저희가 보통 라우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송신 패킷은 라우팅 테이블에 그 정보를 보고 그 패킷 전송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서버 관리자들은 이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의 구성 명령어는 라우트 라는 명령어를 이용하게 되는데, 교재에서처럼 그 route add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2.168.10은 뭐 목적지 192.168.10.0으로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더넷 제로를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통과해야만 하는지 이를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명령어를 간단히 보면 라우트 AD는 기본 명령어고, 그 옵션 넷은 이제 목적지 네트워크대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이제 디바이스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 트래픽을 내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 간혹 그 지정된 경로가, 그러니까 목적지 경로가 라우팅 테이블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놓은, 만약에 20점 네트워크에 대해 가고 싶은데 20점 네트워크 정보가 라우팅 테이블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디폴트 경로를 지정해서 트래픽을 전송을 하게 되는데, 디폴트 경로 설정 방법은 그 위에서 말씀드렸던 라우팅 테이블과 같이 라우트 애드라고 해놓으면 되고, 그 뒤에 디폴트 게이트웨이드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써주시면 라우팅 테이블에 없는 경로들에 대한 트래픽 전송도 가능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관리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TCP/IP 주소 설정 정보를 관리하는 명령어는 ifconfig나 nslookup 등이 있고, 네트워크 경로 상태 확인 명령어로는 ping이나 traceroute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건 anetstate가 대표적이고, 라우팅 테이블 확인하는 명령을 route, 그리고 NIC, 그 랜카드의 상태 확인을 확인하는 명령어로는 이더넷 툴이나 MII 툴 등이 있습니다. 먼저 그 ifconfig 명령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ifconfig는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구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즉, 인터페이스의 맥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IP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그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경로 상태 확인 명령어로는 대표적인 게 핑이 있습니다. 이 핑은 그 특정 호스트 또는 네트워크 장비까지 통신이 가능한지, 즉 목적지까지 트래픽 전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ICMP가 제공해주는 기본 명령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레이스 레이트는 그 만약에 이제 핑을 했을 때그 목적지까지 트래픽이 전송이 안 되면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거나 또는 통신이 되더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트래픽이 목적지까지 전달이 되는지 확인해 줄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까지 홉수나 혹은 시간을 보고 특수 구간의 장애 구간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 라우트는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해 주는 명령어입니다. 시스템에 설정해 게이트웨이 주소값을 확인할 때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그 명령어 라우트 자체는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그 NS 룩업이라는 명령어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DNS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특정 호스트의 IP를 찾아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명령어를 NS 룩업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Entity State입니다. 이것은 그 전송 제어 프로토콜 또는 이제 라우팅 테이블 또는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 통계 정보나 네트워크 연결 상태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유용한 명령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Entity State 하실 때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옵션 R을 사용하면은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옵션 N을 사용하게 되면 IP 주소 형태나 그 포트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옵션 S를 사용하게 되면 그 프로토콜 정보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좀더그 통계적인 정보나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Entity State를 사용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닉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으로는 이더넷 툴과 MII 툴이 있습니다. 그 MII 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어를 이용하시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속도나 전송 모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프 듀플렉스냐, 풀 듀플렉스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몇 메가 속도를 지원하는지 해당 인터페이스가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네, 요거보다 조금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이더넷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더 툴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물리적인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좀더 상세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상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RP인데 그 저희가 보통 컴퓨터는 ARP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IP를 기반으로 해서 그 IP를 가진 호스트의 맥 어드레스를 1대1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시면 ARP 그 교재에 보면 ARP 캐치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은 192.168.10.90은 00C29080C3이라는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IP를 가진 내맥 어드레스를 이렇게 1대1로 기록해 놓은 걸 저희가 ARP 테이블인데 그 ARP 테이블 정보를 확인할 때 보통 ARP 명령어를 이용합니다.